아, 녹화 눌렀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풀 영상 채널 구독자 여러분들. 드디어 이제 오슈를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좋고요.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튀르키예랑 포르투갈이랑 경기했는데, 야, 이거 많이 보는구나. 유로를 좋아하네, 사람들이. 3대0이야. 마지막 라스트 댄스라고 하더니, 호날두가 그래도 마지막 불씨를 태우는구만. 그러니까 챔스보다도 관심도가 더 높다며, 유로가. 난 몰랐음. 넘어가고요. 실제로 보면 상당히 무서운 동물. 아, 나무늘보. 맞아. 얘네가 팔다리도 길고 허리도 길고, 근데 얼굴은 되게 뭔가 멍청하게 생기면서 기괴해, 움직임이. 중국에 출현한 미확인 비행물체. 뭐야, 2009년도 자료잖아. 지랄한다. 지랄을 하세요. 넘어가. 르세라핌 홍은채 어록. 묘하게 열받는다고? 들을수록 은근히 기분 나쁘다는 은채 말투 한 번가. 유독 말실수로 논란이 많은 것 같다는 르세라핌 홍은채. 일단 8살 차이 나는 사쿠라 나이 꼭지기. 10년 뒤에 서로는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지. 난 솔직히 저는 문제 없죠. 언니들이 문제라고? 네. 야, 너무해. 자기 말 안 들어줬다고 라이브 중에 삐지는 건 기본. 내가 얘기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줬잖아. 나 못 들렸어. 미안하고? 내가 계속 얘기했는데 한 번도 내 얘기 들어준 적 없어. 나 해야지. 옆에 있는데. 옆에 있는데. 나도 요즘 예를 들어 귀가 안 들려. 또 은채 말 특징 중 하나가 뭐 해보셨어요? 근데 도쿄돔에서 혼자 춤 춰보셨어요? 저 무려 도쿄돔에서 혼자 춤춘 사람이에요. 호텔에 웰컴킷 받아보셨어요? 묘하게 거만한 말투가 심기를 건드린다는 반응이 많다고. 그리고 대망의 학생. 한참 학교 다니시죠? 힘들겠다. 이 말 한마디로 온갖 욕을 다 먹었던 은채. 안타깝긴 한데 말투는 고치는 게 좋긴 할 듯. 여러분의 생각은? 아, 도쿄돔에서 여러분 훈춤 쳐보셨어요? 안 쳐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하면서 약간 달인 말투도 했으면 좀 개그적으로 좀 됐을 텐데 마무리를 잘 못 지었네. 야, 너무 잔인하다. 야, 코첼라 이제 그만해. 그럴 수 있어. 어? 아직 못 갇혔다는 거는 앞으로 발전할 사항이, 어? 발전할 가능성이 더 있다는 거야. 저점이 낮을수록 인생은 더 재밌는 법이야. 올라갈 곳이 더 높은 거잖아. 그러니까는 그만해. 우리가 이런 생각 한 번씩 해봤죠? 한국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어느 나라로 가는 게 좋을까? 야, 헬조선 이제 그만, 진짜 그만 살고 싶다. 그러니까 뭔가 사회에서, 사회면에서 나오는 정말 그 팍팍한 그런 소식들 접하면은, 와, 나 진짜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못 살고, 안 살고 싶다. 진짜 내가 돈만 많으면 이민 가고 싶다 하는 나라들. 예. 가장 첫 번째로 일본이 많이 나와요. 한국과 마찬가지로 치안도 좋고 물도 맑고 도시 미관은 한국보다 깨끗한 편. 선진국이라 소득도 높은 편. 그리고 이 서브컬처 십덕의 성지인 만큼 오타쿠들이 동경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옆에 중국도 없어서 공기도 맑다. 하지만 단점 또한 명확하다. 한국보다 낮지만 저출산 인구 감소를 앓고 있으며, 근데 내 알바 아님. 저출산 인구 감소는 사실 우리 알바 아니야. 최근 뻘짓들로 기나긴 저성장을 겪고 있으며 쇠락하고 있다. 그것도 딱히 문제가 되지 않아. 또한 21세기 내에 거의 무조건 운이 나쁘면 30년 안에 난카이 대지진, 수도 직하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한 건 마찬가지다. 지진 문제, 예, 여기는 이제 자연재해 때문에 조금 인명 피해도 많고, 그 피해 규모가 상당한 편, 종합하자면 한국의 업그레이드 같은 느낌이다. 근데 나는 본진이 한국이고 뭔가 멀티로 간다면 나는 첫 번째가 일본이긴 해. 일본 사람들 친절하고 도시 미관 확실하고 또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면서 남들에게 피해주지 않고 치안도 좋아. 거리 깨끗하고 음식도 뭐 괜찮은 좀 적응할 수 있어. 음식도 적응할 수 있을 정도가 돼.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고점이 높은 나라이고. 그 재난 빼면 고트긴 하지. 인정. 인터넷 빠르고. 자, 중국 넘길게. 동남아. 아, 동남아는 진짜 나 최근에 또 베트남도 갔다 와서 얘기하는 거지만은 태국, 베트남, 필리핀. 한국에는 스스로를 현자라 자칭하며 동남아와의 국제 결혼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스스로를 현자라 자칭하는 인간들도 동남아 여자를 한국으로 데려오지 스스로 동남아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는 듯하다. 동남아의 경우 대부분 빈곤국이다. 한국의 1인당 명목 GDP 3만 3천 달러인데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1인 명목 GDP는 4천에서 5천 달러. 그러면 이 사람들이 1년의 연봉이 한 500선이야. 550에서 600 정도. 그러니까 달에 40만 원에서 50만 원 받고 사는 거야. 나도 최근에 이제 베트남 갔다 왔지만은 그 뭐 짐 이렇게 좀 들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호텔 좀 룸서비스 그 직원한테 이만동 팁을 줬는데 굉장히 좋아하더라. 그 이만동이 얼마냐면 1,000원이야. 한국 돈으로 1,000원, 1,100원 정도. 1,100원을 팁으로 줬는데 너무 좋아해. 한때 폭발적인 성장률을 보인 동남아의 국가들은 현재 중진국 함정에 빠져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다가 이상기후 현상을 엄청나게 더워지면서 더욱더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 단점은 너무 명확해. 너무 극단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진짜 그 습식 사우나. 지금 그렇게 더워진 것도 아니야. 7, 8, 9월 달 가면은 그러니까 뒤진다고 보면 돼. 정말로. 7, 8, 9월 달은 동남아는 진짜 개빡세. 살기 매우 힘들어. 자, 다음은 이제 바로 유럽. 유럽 국가들이 한둘이 아니지만 많은 선진국들이 모여있는 만큼 소득이 굉장히 높아. 그리고 복지 최고야. 다만 세금을 무진장 내게 돼. 50%, 60%를 세금으로 내. 내 월급에. 그럼에도 연봉이 세니까 생활할 돈 충분히 있고 복지가 상당히 좋다. 노동권도 보장되어 있는 나라이다. 굉장히 안전한 유토피아라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에 이제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 불황 그리고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이, 그래서 지금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 보면은 이민자 문제로 속을 앓고 있어. 왜냐? 이민자들이 와가지고 막 범죄 일으키고 자기들만의 어떤 그 세력을 구축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사회 문제로 거두되고 있어. 그래서 EU, 유럽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좀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계지랄 떠는 바람에 이 국방비 지출이 늘어났다. 경제가 크게 좋아지지 않았다. 상당히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예전에 비해서. 자, 다음은 바로 전 세계 패권국인 미국 천조국. 예. 전 세계가 다 힘들어하는 불황 속에 그나마 경제 성장률을 높이고 있는 이 미국. 전 세계에서 미래가 밝은 편, 여전히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역시 갈수록 안 좋아지는 치안과 인플레이션으로 원래 좋은 나라가 아니어야 하는데 나머지 전 세계가 다 씹창나서 좋은 나라가 돼버린 꼴입니다. 살기가 좆같을지언정 그나마 미래는 가장 좋은 나라. 하지만 만약 다음 대통령으로 이 할아버지가 재선되면은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면 이민 오면은 악어밥으로 준다고 하니 당선되면 미국은 포기하자. 근데 미국의 단점은 난 개인적으로 총기 난사 사건 이런 것들 그리고 인종차별 문제 아무래도 수많은 이민자들이 일궈놓은 나라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힘들다. 캐나다. 야, 미국과 비슷하지만 총기 난사가 덜하다. 의료보험도 있고 미국보다 싸게 진료받을 수 있다. 자연환경도 좋고 복지도 좋고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전세계 통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로 꾸준히 올라가 있는 이 캐나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미국 다음으로 이민을 가는 나라이기도 하고 또 인도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됐대. 인구의 1%를 이민자로 채우고 있대. 근데 이 사람들 대부분이 인도랑 파키스탄 계열. 그래서 여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뭔가 싸니까 맥도날드 패스트푸드점은 거진 다 인도 사람들이 서빙 받거나 키친에서 일을 하고 있더라. 이민 가기 좋다는 입소문이 전 세계에 퍼지는 바람에 인도인들이 너무 몰려왔어. 그래가지고 동네 마트에서도 2,000명이 신청할 정도로 캐나다는 집이랑 일자리에 비해 너무 많은 이민자들이 와버렸다. 결론은 뭘까? 도망친 곳에 낙원이 없다. 아니라 애초에 지금 도망칠 낙원도 없어지고 있다. 전 세계가 늪에 빠졌는데 낙원이 어디 있겠냐. 따라서 조선보다 낫겠지라는 어설픈 마인드로 이민 갔다가는 좆되게 딱 좋다. 본인이 정말로 해외에서 이루고 싶은 비전이 있고 진지하게 고민해본 뒤 그나마 본인에게 맞는 나라를 충분히 잘 결정하도록 하자 라는 내용이야. 상당히 공감이 가네요. 도망친 곳에 낙원 없다. 한국이 족같아서 다른 나라 갔는데 다른 족같음이 기다리고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지. 뭐 이런 부분들. 근데 저는 일본 가고 싶네요. 일본. 자, 다음. 어느 교통위반 신고 유튜버가 첫 수익을 모아 방문한 곳. 자, 그 딸배 헌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수많은 헌터들이 생겼어요. 예. 거기에는 이제 어떤 이면이 있죠. 사적 제재인가? 아니다. 경찰 인력 부족으로 경찰들이 못해내는 일들에 있어서 세금 환수도 되고 너무나도 좋은 일을 하고 있다. 그걸로 자신의 돈벌이를 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 그조차도 결국은 뭔가 법규를 지키는 데 있어서 뭐 교육적인 내용도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사적 제재가 아니다. 이런 그 양립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건 이제 무슨 채널이냐면 교통위반 신고 유튜버예요. 금융치료위원회라는 유튜버고요. 첫 수익금이 생겼대요. 예. 140만원 가량을 갖다가 이제 기부하는 내용으로 올리는데 자, 처음 유튜브 정산금을 갖다가 이제 기부하는 내용. 굉장히 훈훈하죠. 예, 자기의 어떤 그 사적
비용으로 쓰지 않고. 예. 자, 이분이 신고 75건, 진행 30건, 취하 1건, 답변 완료 44건. 해가지고 이제 소화전 불법 주정차 신고. 그러니까 주정차 신고를 굉장히 이제 그 주 업무로 삼는, 예, 이제 유튜버인데,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신고. 주정차 헌터예요. 거기다가 이제 뭐 보너스로 이륜차 머플러 튜닝, 불법 튜닝, 징역 빼기 이런 것들 갖다가 잡아넣는. 예. 이렇게 중앙선 침범해서 노란 줄 두 줄인데 여기서 불법 유턴하는 이 차량을 후면 불박으로 갖다가 따가지고 스타벅스로 들어가는, 아 어쨌건 불법 좌회전이죠. 과태료 9만원 부과. 에. 여기에 재밌는 댓글들을 제가 좀 가져왔는데, 왜 남들 괴롭히는 걸 영상으로 쳐올리냐? 할 짓거리 없어? 정의 포르노 아닐까? 원래 없는 새끼들이나 남의 불행에서 더욱더 큰 행복을 얻는다. 몰래 찍고 신고하고 음흉하게 서로 감시하게 만드는 사적 제재에 열광하는 미친 민족. 상류층 악질 범죄자 새끼들은 송방망이 처벌해도 아가리 닥치고 있고, 옆집 새끼가 신호 위반하면 발광하고, 도로교통법 잘 지켜야 착한 사람, 이 지랄, 개 어이털림. 뭐 이런 식으로. 딸비한테는 아주 영웅 취급을 하던 여기선 왜 욕먹는 분위기냐? 병신같이 운전하는 개센칭들 자신도 타겟 될까봐 덜덜덜덜 떨면서 지랄하는 모습을 계고 계십니다. 예. 이따위로 서민들 괴롭히면 뭐가 남냐? 서로가 서로를 옥죄고 감시하는 것밖에 더 되냐? 권력 가진 놈들한테 대가리 숙이고 만만한 인간들한테 잡아주시는 게 정이냐? 이거 리얼. 없는 새끼들 고열 빠는 짓거리 아닐까? 뭐 이런 얘기. 예. 자, 질서도 잡고 세금도 채우고 기부까지 하는 거면 본인 돈 벌려고 하는 거라도 결과적으로 좋은 거 아닌가? 리얼 방구석에서 고추만 긁는 것보다 저런 식으로 사회에 도움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사적 제재라고 할지라도 말이야. 공익이라고는 좆도 관심 없는 새끼들 지 돈 벌려고 하는 거니 뭐니 이 지랄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거 못 봐주겠다. 뭐 이런 내용들. 예. 근데 참 법규라는 게 그래요. 그죠? 예, 저런 불법 주정차들이나 이런 것들, 또 뭐 불법 좌회전 이런 것들 잡아 저기 하는 거는 참 옳은 처사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근데 사실 운전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우리가 뭐 50 제한도로에서 카메라 없으면은 61까지만 봐주잖아요. 그 이상은 이제 과속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건데, 사실 이걸 100% 다 지키고 FM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 약간 어떤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 고속도로에서 120, 140, 160, 180 안 밟아봤다고요? 다 지킨다고? 대단한데. 자, 다음. 자, 아는형님의 나온 이 변호사 특집이에요. 이 여성 변호사분이 겪은 이야기인데, 이거 약간 좀 소름 돋는 이야기. 저는 검사 생활도 많이 해봤고 범죄자들도 많이 봤잖아요. 뭔가 이게 첫인상만 보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있었어요. 특히 맑은 눈을 한 광인들. 겉으로는 정상처럼 보이는 광인들이 있단 말이죠. 제가 변호사 시절에 저희 사무실에 어떤 여자가 찾아와요.
첫 느낌이 뭔가 비밀스러운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비밀스러운 느낌에 딱 걸맞게 가명으로 상담을 예약하더라고요, 이 여자가. 상담료는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하고요. 전화번호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의뢰인은 처음이라서 일단 상담을 했죠. 자기 모습을 다 감추더라고요. 모자랑 마스크로. 근데 모자랑 마스크를 벗으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연예인 같은 외모로. 와, 그래서 이 사람 무슨 사연을 가지고 사무실을 찾았을까? 근데 그 여자 이름에서 우리나라에서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알 정도로 대단히 유명한 유부남 남자 배우 이름을 딱 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사실 제가 그 사람하고 내연관계예요. 이러면서 눈물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사연이 있나 보다 얘기를 계속 들었죠. 전 그 남자랑 3년을 사귀었어요. 근데 회사도 그만두게 하고 주변과 가족들 관계도 다 끊어놓고 가스라이팅에 낙태, 폭력까지 저질렀어요. 그래서 변호사님 찾으러 온 거예요. 아, 그러셨구나.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 한창 상담을 했는데 갑자기 어딘지 뭔가 싸한 느낌이 드는 거라 그 남자 배우의 새 드라마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그 여자가 근데 변호사님 그 드라마 몇 화를 보시면 저에게 보내는 숨겨진 메시지가 있어요. 이 여자 이상하다. 혹시 직접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직접 만난 적은 없죠. 근데 낙태를 종용했다고? 저희는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직접 만날 필요가 없어요. 아, 그리고 저희는 사랑으로 임신했어요. 근데 변호사님, 지금 저 의심하시는 거 아니죠? 주변에 저를 그렇게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요. 제가 그때마다 좀 화를 많이 내요. 엄마한테 칼부림했다가 지금 보호관찰 받고 있거든요. 변호사님, 저 의심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이 여자를 자극했다가 내가 큰 코 다칠 수가 있겠다 싶어서 일단 안심시키고 얘기를 다 들어줬어. 상담이 다 끝나고 나서 문을 걸어 잠궜지. 변호사 생활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제 에피소드를 얘기한 거예요. 조현병이겠지 뭐. 다운 증후군 아닌 낙태해라? 뭐 이런 주제가 다 있어? 하건 말건 알아서 하는 거지. 뭐 낙태를 종용하고 있어. 7월달 맥심 모델? 누군데? 하지원? 아, 고우시다. 와, 실물이 너무 이쁘신데? 연예인 같다. 하지원. 진짜 이쁘다.
많이 이쁜데? 약간 스우파 그 누구냐? 노제? 노제 마냥 좀 특출나게 이쁘네. 저 분야에서. 펜코 스겔 근황. 유저들끼리 싸움이 났어. 글로 싸우는 게 아니라 스겔답게 스타로 붙자. 뭐 캐삭방 정도 하나? 아, 키베뜨다가 스타로 승부 보는 중. 중계한 데서 3,500명이 들어왔다고. 이야, 재밌다. 아, 이런 소식이 참, 인방에 있어서 너무 좋은데? 커뮤니티 내에서 뭔가 이렇게 떡밥을 굴려서 그 시청자 수가 3,000명을 넘는 기염을 토하는 이 모습이 굉장히 옛날 인터넷 문화 같아. 옛날에 이런 장면이 많았었는데. 커뮤니티 내에서 자기들끼리 뭔가 이렇게 떡밥 만들고 컨텐츠 만들고. 김치는 우리나라에서 대표 음식인데 그 호주 거는 뭐예요? 호주 음식 없어. 캥거루. 뭐 캥거루 고기 먹긴 하는데 호주에 전통 음식은 없어. 다 이민자이기 때문에. 미국 비싸잖아. 미국 음식 뭐 있어? 햄버거, 피자. 응? 너? 아니 근데 미국에서 만든 거 아니지만 피자가 이탈리아에서 왔지. 햄버거가. 와, 근데 쌤 진짜 한국인이다. 아 진짜 한국인이야. 한국인 말하는 이 바이브가 그냥 한국인 아저씨야. 아니 발음 좋고 이런 거 떠나가지고 그냥 바이브 자체가 한국인이야. 통일에서 왔지. 다 호주는 그런 거야. 뭐 이것저것 다 있는데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음식이라 뭐 fish and chips 얘기하지만 fish and chips. 예, fish and chips. 그건 영국 거야. meat pie. 그것도 영국 거야. 그럼 호주는 뭐 있어요? 없다니까. 호주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유명하지 않아요? 미국 거야. 아니, 둘이 대화하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 존나 웃기네. 아, 아니 진짜야? 호주 전통 음식 없어? 발음 좀 이상한데 발음. 한국말도 안 되고 영어도 안 되고 좋댔어요. 좋댔어요. 호주 전통 음식 왜 없어 전통 음식이? 진짜 없네. 캥거루 고기? 캥거루 소시지 같은 거? 아, 근데 캥거루는 진짜 별로 먹고 싶지가 않아, 뭔가. 야, 음식 문화가 진짜 너무 적구나, 호주가. 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호주가 좀 그렇네. 나 별로 캥거루 먹고 싶지 않아. 존나 맛없게 생겨서 캥거루 자체가 생긴 게. 개질길 것 같이 생기고 냄새 졸라 날 것 같아. 고라니 같은 느낌이야. 캥거루 고기는 뭔가 누린내 존나 날 듯. 그나마 암컷이 좀 먹을만할 것 같고 수컷은 존나 맛없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 원래 수컷이 고기가 맛이 없어요, 여러분들. 연하지가 않고 근육도 더 발달했고 그 불알이 겁나 크거든 캥거루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몸에 냄새 많이 날 것 같아. 엄마가 아들에게 오토바이 조심히 타라고 하는 이유. 이거 내가 올린 거임. Alright, see ya. Love ya. Love ya. We'll talk more. Alright. Drive safe.
운전 조심해. 파보 같은 운전자들 조심해. 부모님들은 자식이 오토바이를 타면 항상 걱정하시죠. 사고 났어. 뒷방 났어. 엄마한테 사고, 엄마한테 바친 거야. 바보 같은 운전자 조심하라 그랬는데 엄마가 아들 뒷방 났어. Damn it, mom. Fuck, mom. 뭐야 이거는? 아 어디 지행역 꽁쳐 죽기 했는데 이만큼 주었다고? 야 이거 되게 선한 영향력이다. 담배 꽁초 한 개당 뭐 10개 별풍선 이런 거 미션하면은 개지를 듯? 지에스 참 별거 다 만드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아니 평양냉면 육수를 갖다가 텀블러용. 랄프야. 예? 내일 사와. 예. 맛있겠네. 면은 어떻게 해요 원래? 야 누가 면을 먹냐? 육수 저거 때리는 거지 그냥. 괜찮은데? 평양냉면이라 그러니까 자꾸 땡기네. 함흥냉면이면 내가 그냥 거들떠도 안 볼 텐데 평양냉면 육수가 텀블러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야, 괜찮네. 오랜만에 본 남사친. 이 아저씨 개 오랜만이네. 얼큰한 김치찌개 남자친구라면. 묘하게 꼴밖에 만드는 저 표정. 모든 걸 남사친으로 만드는 거야. 설렁탕이 남사친이라면? 뼈에 잠고. 참치가 남자친구라면? 남사친이라면? 광어가 남사친이라면? 군밤이 남사친이라면? 호빵. 아 이거 소식 이거 관련으로 소식 이거 하나밖에 없냐? 더 있지 않았나? 그 전에? 아, 더 있어요. 그지? 그거부터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구속부터 맞아. 구속부터 조금은 무거운 주제. 예. 이거 맞지? 얼차려. 예. 얼차려 검색하면 나와요.
어, 훈련병 사망, 중대장 두 명 구속. 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뭐 다들 아실 거예요. 지금 구속이 됐는데 2주 동안 뭔 뻘짓거리를 하고 2주 동안 왜 휴가를 왜 보낸 거야? 아, 너무나도 명확하고 이게 진짜 그렇지 않아요? 이제서야 무슨 조사가 뭐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당일날 구속시켰어야 맞죠. 예? 한 달 만에 업무상 과실치사랑 직권남용 가혹행위 예. 혐의는 이렇게 됩니다.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증거인멸,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진작 구속수사를 했어야 됐다. 2주가 넘는 시간을 허비했다. 대체 왜? 궁금한 건데 원래 사람 죽이고 구속되기까지 한 달이 걸리나요? 그지. 아니 그 혐의를 받고 있는 그 아니 이례적이야. 판사들이 다니는 출루로 그 요청을 한 경찰들도 미친 것 같고 정말 그죠? 얼차려 사망 훈련병 어머니 경찰이 우리 편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오겠어. 경찰이 피해자 편인지 가해자 편인지 알 수가 없다. 아무것도 원치 않는다. 얘만 돌려준다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군대 가서 9일 만에 죽었습니다. 진상 규명 그거 하고 얘 돌려주면 저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철저하게 진상 규명 해주세요. 인사 올리고 인정되고 찾았어요.
이게 참 20, 30대 남자들이 정말 공분할 만한 그런 상황에서 자기는 완전 분장이라고 지시한 적 없다고 변론한 키우. 그런 사고인 것 같습니다. 사건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예. 처벌을 달게 받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반성했으면 좋겠어요. 넘어갑시다. 다음. 음바페가 축구 그 유로 경기 도중에 코를 이렇게 그 헤딩 경합 싸움에서 공중볼 경합 싸움에서 잘못 예, 이 선수의 어깨에 코를 박는 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이죠. 코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 손흥민처럼 마스크를 차고 경기를 한다고 이렇게 팬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 나는 이거 차고 경기할 거다 하면서 이렇게 올렸는데 귀요미 됐어 귀요미 진짜 닌자 거북이 그 잡채가 됐네 포르투갈 미인 대회에서 1등한 트랜스젠더 미인 대회라고 함은 정말 말 그대로 이 여성으로서의 이제 최고의 어떤 그 아름다움 뭐 얼굴은 물론이거니와 몸매 뭐 지덕체를 겸비해야 된다 그러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이제 트랜스젠더가 1등했다. 뭐 이런 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례적인 일입니다. 여성 호르몬은 맞았겠죠. 예. 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뭔가 그 서양 배우 중에 모니카 벨루치인가?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이쁘네. 와. 야, 이건. 이모텝 닮았네. 아, 오랜만이네, 이모텝. 예. 약간 있네, 이모텝이. 모텝이 형, 모텝이엠 닮았네. 모텝엠. 진짜, 지금 와서 보면 진짜 제대로 된 로맨티스트인데. 모텝엠.